삼척시 내수면 개발 사업소가 멸종 위기 어류의 인공증식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삼척에서만 자생하는 민물김 양식에도 도전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초당 저수지 옆에 위치한 내수면 개발 사업소. 이곳에서는 10년 전부터 열모고 인공 부화를 시도해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어른 고기까지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열모고는 정선과 경북 봉화 등 국내 서식지가 한정돼 있는 멸종 위기 2급 어종으로 인공부화로 생산한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생태계 복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인 열모고 산란이 시작돼 올해는 2만 마리 이상의 치어를 생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다른 멸종 위기 어종인 한중뚝개는 내수면 개발 사업소에서 인공부화에 성공해 2년 전부터 매년 5천 마리가량을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멸종 위기종인 철갑상어는 10년 전부터 100여 마리를 양식하면서 일찌감치 치어 생산 기술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초당 동굴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그다음 수온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토종 고기에 대한 복원이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척시 내수면 개발 사업소는 국내에서 삼척 근덕 지역에만 자라는 민물김 증식 사업에 나서 지난해 포자 배양 기술까지 성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